첫 번째 룩입니다. 상의는 H&M 퍼프 소매 맨투맨을 입고 액세서리로는 골드 코인 목걸이와 작고 심플한 링 귀걸이, 새틴 소재 롱 스커트를 입고 아우터는 오버핏이 예쁜 헨스의 자켓을 입고 있습니다. 소매 부분을 걷어주고요. 가방은 파니니백 아이보리 컬러로 매치했습니다. 신발은 화이트 컨버스로 마무리했습니다. 상의와 하의는 핑크색 톤온톤 코디, 아우터는 더스티 베이지 컬러로 세련되면서 페미닌한 컬러 조합이에요. 새틴 스커트와 블레이저가 윤기가 나는 듯한 소재라 맨투맨 티셔츠와 컨버스, 크로스백으로 캐주얼한 느낌을 넣어주어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두 번째 룩입니다. 앙고라가 섞인 인디 핑크 컬러의 루즈핏 니트에 같은 톤의 슬랙스를 입었고요. 액세서리는 심플한 링 귀걸이만. 신발은 컨버스로 편안하게. 에코팩을 매치해서 가볍고 산뜻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룩은 근처 커피숍 가는 훈녀 룩이에요. 날씨 좀 더 풀리면 외투 없이 이렇게 입고 외출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앙고라 혼방 니트는 단독으로 입으면 샤하니 매력있죠. 컨버스와 에코팩으로 가볍게 마무리한 코디. 봄 느낌 확 나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세 번째 룩입니다. 상의는 퍼프 소매 셔츠를 입고 하이웨이스트 롱 스커트를 입고 있습니다. 액세서리는 골드 목걸이와 러프한 링 귀걸이, 검은색 가죽 시계로 마무리. 각 잡힌 브라운 컬러 토트백으로 클래식한 분위기를 더하고 포인트한 브라운 앵클 부츠를 신었습니다. 스커트 기장과 앵클 부츠가 잘 어울리죠? 우아하고 여성스러우면서 클래식한, 연령대 상관없이 누구나 입어도 성공하는 코디예요. 출근루 하객룩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우아한 실루엣의 플레어 롱스커트와 벌룬 소매 블라우스의 조합, 이 두 가지 옷의 소재가 코튼 소재라 시크하면서도 페미닌한 매력이 있어요. 아우터로 빈티지 벨벳 자켓을 입어봤어요. 와, 이거 너무 클래식하면서 스타일리쉬하죠. 네 번째 룩입니다. 상의는 루즈핏의 카멜 컬러 터틀넥 니트, 목 부분은 항상 예쁘게, 하의는 크림 컬러 도트 무늬 롱 스커트를 입었어요. 액세서리는 볼드한 빈티지 귀걸이, 로즈골드 컬러 시계와 팔찌를 레이어링하고 있습니다.
이런 터틀넥은 머리를 묶어야 예쁘죠. 집게핀으로 샥 틀어 올렸어요. 신발은 브라운 앵클 부츠. 가방은 새들백 텐 컬러를 크로스로 맸는데요. 전체적인 컬러톤이 따뜻한 톤온톤 코디에 블랙 도트 무늬가 포인트인 룩이에요. 다섯 번째 룩입니다. V넥 꽈배기 니트를 입고 있고요. 코튼 소재 화이트 팬츠를 입고 있어요. 시계는 로즈골드 컬러 메탈 시계. 주얼리는 골드 목걸이와 골드한 링귀걸이. 가방은 브라운 컬러 토트백을 들었어요. 신발은 크림 컬러 블로퍼로 마무리. 올 화이트 코디 완성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소재의 화이트 컬러 아이템들을 믹스 매치하면 올 화이트 코디 굉장히 쉽거든요. 가방은 브라운 컬러로 무게감을 줘서 밸런스 있게 코디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룩입니다. 상의는 핑크색 퍼프 맨투맨 티셔츠, 블랙 새틴 소재의 슬립 원피스를 레이어드하고 있어요. 얇은 두 줄의 어깨끈이 포인트인 원피스. 블랙 컬러 시계와 작은 골드 링귀걸이. 신발은 운동화를 선택했는데요. 반스 올드스쿨을 신었습니다. 새틴 소재 슬립 원피스고 사이드 트임도 있는 옷이라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으면 데일리 룩으로 입기 편해지거든요. 퍼프 소매가 페미닌함을 더하지만 스웨트셔츠라서 힘 빠진 느낌이라 원피스랑 레이어드 했을 때 궁합이 딱이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꼭 만나요. 바이!